작은 자료 15페이지 맨 밑에죠? 할 차례죠? 예, 좀 읽어볼까요? 이 유기체의 학설은 세계를 저마다 자신의 절대적인 자기 달성을 갖는 개별적인 현실적 존재들의 발생 과정으로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개별자의 이러한 구체적인 동목성은 그 자신을 넘어서는 것과 관계되는 결단 바로 그것이다. 개별적 절대성의 끊임없는 소멸은 이처럼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성의 소멸은 대체적 불멸성의 발상이다. 네, 그 표현의 전반적인 문맥은 지금 우리가 그 우리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자기를 생성한 존재는 더 이상 주체로서 존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객체가 되되 다만 그것은 더 이상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하는 생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불멸성을 적어도 확보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쭉 해왔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자기 달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데, 되게 철학에서 절대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일상에서 절대라면 무슨 뜻인가요? 절대. 절대와 대비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상대. 그렇죠. 상대. 그럼 상대와 절대는 각각 어떤 그 내적 함의를 갖고 있어요? 예? 네? 비교 대상이 없는 거. 비교 대상이 없는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의 의미로 따지면 상대와 절대는 어떤 의미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유일한 거. 유일한 거. 상대적인 것도 유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절대와 상대의 가장 그 일반적인 그 함의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절대적인 것 또는 절대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놈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대는 다른 놈과 상관 속에서 결정된다.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덧씌워요. 그러니까 절대 존재 그러면 뭐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하죠? 절대 존재. 신 생각하죠. 신은 세계가 이쪽 상관없이요. 신은 딱 붙어있잖아요. 혼자. 그죠? 그 절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럼 그것에 이제 퀴즈물은 신이 창조했으니까 있는 거 말이에요. 그쵸? 그 신에게 의존하죠. 그게 존재를. 그래서 신이 절대면 퀴즈물은 상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절대 왜 현실 존재가 다양한 다른 존재들을 자기화함으로써 자기를 만든다 그러면 타자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적이 절대적 자기 자신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당장 의문을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꼭 뭐 인간. 그렇죠? 네. 그런 문맥에서. 근데 여기서 절대적인 자기 달성, 마지막 결단, 그러니까 주체적 결단, 형식을 결정할 때, 목표를 향한 마지막 결단은 주체가 된다는 거야. 어떤 다른 것을 호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재는 받아들이되 그걸 내가 어떻게 엮어서 색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감은 다 받아들여요 내가. 또 뭐 대충 뭘 그리라고 하는 암시도 받아요 신으로부터.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색감을 어떻게 접체 조화해서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릴 것인가 하는 주체의 결정이 달린다. 그거는 그 주체만의 결정이지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자기가서 고독한 결정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고 거의 끊임없는 소멸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말이죠. 참 그 perpetual peri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perpetual은 끊임없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게 영구적인 영구적 영원한 뭐 그런 뜻도 있어요. perpetual이라는 말. 어느 쪽으로 세계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느 쪽으로 세계는. 이 영화는 완전히 소멸한다, 뜻이에요. 여기서 끊임없는 소멸이라는 건 여러 개의 그, 뭡니까, 대개들을 놓고 왔을 때, 생겨나다가 사라진다. 네, 끊임없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 말보다는 오히려 영원히 소멸한다. 주체로서.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주체로서는 완전히 소멸한다. 소멸과 동시에 객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거기서 뭐 더 궁금한 것 있으면 그 문단에서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건너가도 되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윤회하고요. 예. 완전히 소멸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불교의 윤회는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뭐 불교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윤회하는 그 가령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죠. 뭐 영혼을 잃었던 자아가 됐건 윤회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윤회하는 존재는 어떤 경험을 겪고 있건 간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윤회한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현실적인 양태가 어떤 방식으로 있건, 그게 어떻게 사라지건 끊임없이 그 배우에 나는 동일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윤회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공적으로 뭘 가르치나요? 그러면 뭘 가르쳐요? 윤회가 맞는 거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죠. 그거 공의상에 가르쳐요. 나 없다가 해. 나가 없다. 그 미망의 십상이 끼면 내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거고. 그걸 버려라. 지워라. 그러면 윤회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공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은 불교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 뭐겠어요? 나는 없다. 집착해. 나는 없다. 윤회한다고 우리가 밀어드는 그런 나는 없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윤회라는 말이 적어도 불교의 적극적인 학설은 아니다.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학설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도 좀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는 하나의 교화의 수단으로 그 어떤 방법론으로 그걸 택해삽시다. 그런 가설을. 근데 YTD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동일성을 갖는 현실적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매번 사라지잖아요. 매번 자기를 맞추면 사라져버려요. 그럼 다시 아까 말씀한 뭐예요? Perpetual passing. 영원히 사라져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다. 그러니까 임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죠. 설령 이제 좀 불교의 그 임해설을 일단 받아들이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윤회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는 여기에 나타나 말이죠. 그리고 사실인 것만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가 진짜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고정된 나는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대비가 되죠? 고정된 나는 없다. 그걸 가르치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런 점에서 서양의 그 기본 그 닥트린들 말이죠. 다양한 그 기독교 전통의 닥트린 거는 체가 됩니다. 엄격하게. 그러면 끊임없이 그걸 믿거든요. 나의 어떤 동일성, 나의 영원성 심지어, 나의 부활을 믿고 다 그거죠. 그 영원, 뭔가 윤회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 윤회설을 통해서 그런 동일적 자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죠. 크리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자아 전체를 비판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교는 이미.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서양의 학자가 그 불교적 어떤 통찰을 가지고 서양 전통의 존재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객체적 불멸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말씀. 객체적 불멸성은 그럼 주체와 객체 차이가 뭐냐? 이렇게 뭔가 이게 있는데 이제 저장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그랬죠. 객체. 그럼 객체라는 것이 뭐 객체선 있는데 주체가 없어졌다. 왜 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 결정권이 없어요. 정확히 생각했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을 당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적극적으로 역사의 주체가 등장해서 뭘 바꿀 수 있는 게 여력이 없어요. 결정된 것으로 뭘 챙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간섭을 해요. 미래의 진상에. 소극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여성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신데 우린 여성이 남성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 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면 내가 못해. 지금 하고 싶어도. 현재의 내가. 과거 역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죠. 뭐, 젊은 사람, 예를 들면, 남성은 임신을 할 수 없고, 여성은 정제가 생산할 수 없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과거에 결정된 몇 가지 어떤 그 뭡니까, 생활 속 요인들이 현재의 나를 제약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객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시침이 쪽대고 살아가요. 나쁜 짓을 과거에 나쁜 그게 나를 항상 뭔가 제약하겠죠. 그죠? 나를 알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식의 자유도 아니면 선택의 자유도 뭔가 나를 항상 이렇게 뭡니까? 컨설턴트 제약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접 살아나서 지금 현재의 나 속에 들어와서 뭔가 행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의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양심에 뭔가 이게 다치기 와서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양심이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뒤로 양심이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뒤로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역사의 업보가 끊임없이 나의 현재의 선택을 제약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말 걸리려고 하냐 없어. 자, 그 다음 그게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일곱과 12. 만족이라는 개념은 합생의 과정으로부터 추상된 은결체로서의 존재라는 개념이다. 그것은 과정으로부터 유비된,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결실인 원자적 존재의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는 결과물이다. 만족이 제공해 주는 것은 그 현실적 존재의 구성에 있어서 개체적 요소, 존재하기 위해서 그 자신 이외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실체를 정의하게 했던 저 요소이다. 그러나 만족은 실체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초월체이다. 그것은 그 존재를 마감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제의 존재에 대체되는 존재들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창조성에 그 자신의 특성을 부과하는 자기 초월체이다. 이 만족은 문제되는 존재에 있어 개체적인 것의 발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실적 존재 자체의 합성에 기여하는 구성요소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존재에 있어 개체적인 궁극적 사실인 것이다. 말이 어려워요. 단어 몇 개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말은 정말 잘 이해되고 있죠. 만족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생성의 과정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으면 생성의 과정이죠. 마지막에 어떤 이념적 목표를 달성한 그 순간에 얻게 되는 느낌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생성에 종결되는 지점이죠. 종결되는 지점. 종결되면 후속하는 새로운 주체에게 새로운 생성의 주체한테 뭘 이렇게 개최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생명성을 마쳤으니까, 이제, 이른바, 객체적 불멸의 상태로 들어가죠. 객체적 불멸의 지위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불멸에. 그래서, 새로운 주체, 새로운 생성의 주체한테 객체로 주어진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주체로서 자기를 초월했다. 예, 자기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만족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프로세스로부터 추출된 최종의 결과물. 그래서, 결국 주체성을 버리고 객체가 되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곧 자기 초월체가 되는 지점과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전통 철학의 실체 이건 좀 뭐 이게 생성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주체 이건 아니다 말이죠. 만족은 그러니까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만족은 과정 끝에 성립하는 응결체 뭐 이런 뜻이니까 고착화된 거 말이죠. 생성을 딱 마감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생성 과정에 속하지 않는다. 곧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체의 생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저는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개체 중에 택할 때 그 주체가 판단할 때 잘 만족하는 걸 택해서 만족이라고 줄 알았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만족을 주체 밖에 내는 듯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딱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성의 마지막 느낌으로서의 만족이 있고 마지막 느낌으로서의 만족이 있고 다른 것에 개체적으로 주어질 때의 측면으로서의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에 속할 수 있어요. 이 측면에서 보자면 최종적 느낌입니다. 최종의 느낌. 느낌이니까 액팅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도 하나의 느낌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죠. 주체의 만족 맞습니다. 그거는 생성에 속한 만족이고 그 다음은 이것이 후속하는 존재에 주어지는 만족, 주어지는 객체로서의 만족이 있어요. 객체로서의 만족은 이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주체한테 선택당한 만족인가요? 원하는 주체한테 선택당한다? 그 앞에 만족은 제가 생각하던 건데 그 다음 만족은 그렇게 아니 만족은 같은 만족인데 만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느 측면에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만족이 하나 있는데 생성의 과정의 최종 국면으로서 만족을 볼 것이냐? 새로운 생성의 시작으로서 주어지는 측면으로 객체로서 볼 것이냐? 주체에서 볼 거야 양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최종적 만족의 느낌이고 후속한 느낌에서 볼 때는 이게 생성의 뭡니까 그 주체로서 소멸한 개체적 존재로서의 만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만족인데 후속한 존재가 여건에서 취하는 측면으로 이걸 이해할 거냐 아니면 생성의 마지막 국면으로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생성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후속하는 존재에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그 존재를 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자기 처세로서의 만족 이후의 이 객체적 불멸성은 존재라고 볼 수 없고 실제한 존재라고 볼 수 없고 아니요. 존재예요. 존재인데 주체적 존재가 객체적 존재. 객체적 존재. 객체적 존재. 지난번에 내가 실제적 가능성 말 썼었죠 잠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현실 속에서 액팅하진 않아요. 잠재적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그러나 그냥 무난해요. 실제다. 실제라면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은 후속한 생성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까 소극적으로 제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미망이나 업은 개체적 존재라는 것이 있나요? 미망이나 업이요. 업. 무슨 역시 똑같은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주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해할 때. 그거보다 이게 더 강합니다, 사실은. 미망이나 업이라는 게 이제 후속하는 생성이 끊임없이 개입한다는 말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떨쳐버려라. 그걸 떨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을 이제 허물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윤회에서 미망이나 업이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 안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까지 나는 얘기 안 하죠. 나는 돈을 떨어져 있지만, 그거에 끊임없이 쌓인다. 이 정도 얘기지. 그것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완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과거의 생성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가 저지른 잘못이 나에게 책임이 돌아온다든 그것에 내가 덕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덕을 입고 있는 만큼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업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 YTX는 그 의원실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론적인 제하고 작동하고 있다. 또는 토대를 작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옳을 것 같네요. 지금 자기 초월체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아, 자기 초월 말이 좀 그런데 그게 말이 어려워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게. 슈퍼젝트라고는 말이 사전에 없는 말인데 이거 슈퍼 서브 하고 이 대비시킨 편이죠. 그 대비시킨 편이에요. 잭트니까 던진다는 얘기고, 이거 위에다 던진다는 얘기고, 밑에다 던진다는 얘기죠. 밑에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밑에 있어? 뭐야, 뭐라 그러나요? 이제. 밑에서 던져졌으니까 뭐 한다? 밑에 들어가서 긴다? 뭐 이렇게 종속된다? 뭐 봉사한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서비스란 말이에요. 밑에 깔린다? 그치? 밑에 깔린다. 이게 위에 깔린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해서 대비시켜서 이 말을 쓰긴 썼는데, 여기서 이 대비시키면서 와이트에 강조한 측면은 서브적 티로 그냥 머물지 않고 그걸 넘어선다. 넘어선다.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생성의 그 활동을 초월한다. 넘어선다.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성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성할 필요 없다. 자기가 원래 원하던, 처음부터 원하던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 그걸 실현했다. 따라서 더 이상 생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성의 그 어떤 프로세스에서 초월했다. 생성의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는 주체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존재는 자기 초월체입니다. 그래서 곧 그 객체적 분멸성이 되는 존재, 그 주체의 얘기를 그치고 그때 그 존재를 자기 초월체라 부를 것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텍스트상으로는 아마 그 다음에 가면 또 바뀌죠? 네. 저는 크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텍스트 여기까지가 한 소절이 끝난 거예요. 한 소절이. 내용상만 보면 여기 조금 이제 네 번째 절 해가지고 그 뭡니까? 전자적 원리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보겠지만 그걸 또 건너뛰면 그 다음 가면 형성적 요소라고 하는 이제 축사의 장이 나와요. 시작해진 예비 다음에 나오죠. 형성적 요소라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마디가 됩니다. 거기가 이걸 두 번째 내용이 좀 달라져요. 형성적 요소 끝에 있죠. 첫 번째 축을 해가지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고 그걸 읽고 나면 이제 YTD의 전체적인 구도가 조금 그래 막연하게 나오죠. 전체의 구도가 이거 건너뛰어도 되겠네. 머리 이거 안 갈기게 모르니까 아니 그렇지 건너뛰는 건 뭐 이렇게 좀 짤막하게 생각하고 가면 모를까 그냥 무식하게 건너뛰는 건 그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여기다 텍스트 페이지를 넣었으면 남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안 상관없겠어요. 네, 다 안 좋아. 그러니까 꼭지 읽고 가야지. 왕창이 그렇게 하면 뒤에 못하게 하고 아니야. 다 하도 많습니다. 뒤에 다 읽고 아마 우리 하나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아마 저거 읽으면 우리 한 두 주 내지 세 주 정도 남을 거예요. 내린 계산상. 한 세 주 정도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글 하나 더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그걸 제목으로 해주시려나요? 네, 다른 글, 내가 써놓은 글로 조금 여기 이 내용에 담기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쓴 글이 있어요. 네. 그것이 논문이어서 그냥 혼자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역시 읽어주면 식을 수 있어요. 그거를 네.
같이 읽으면 제일 혼자 읽으면 진짜 헷갈려요. 네, 혼자 읽으면 좀 들어요. 헷갈리면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이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번역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알아찾네요. 많이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면. 소절 네 번째, 전주는 쪽 원리. 이거를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는 쪽 원리, 뭐, 전주는 쪽 원리 이러니까 상당히 그 뭐 대단한 어떤 그 함축을 지는 어려운 표현 같아 보이죠? 전주는 쪽 원리 이랬습니까? 원리는 원리인데 뭐 전전적 원리니까 상당히 함축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단 그런 뜻은 뭐 되게 어려운 뜻은 아닌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철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주의주장을 담고 있는 건데 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그 가치를 갖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왜 이런 식으로 벌어질까? 왜 이런 식의 사태를 내가 겪게 될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죠, 가끔. 그럴 때 그 답을 우리는 현실 세계 내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 내에서. 최소한 나의 주관적 어떤 요소나, 아까 말한 객체적 요소 중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3의 어떤 초월적 세계에서 구할 수가 없다. 그거 그러지 않는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철학사의 어떤 사례를 딱 짚어보면 칸트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칸트는 경험을 설명하면서 뭘 사용하나요? 범주를 사용합니다. 인간 지성의 범주를. 또 감성의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건 경험 속에 있지 않은 거가 먼저 있는 거예요. 경험에 앞서는 거. 그래서 선험적인 거라고 옛날에 표현했어요. 또 요즘 학교들은 그걸 초월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선험적이라는 말이 초월적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뜻으로 처음에는 옛날에는 선험적으로 썼어요. 그 선험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완전히부터가 사람들이 이제 초월적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다. 더 정확하게 그 함축을 드러낸다. 저는 뭐가 별로 중요시 않다고 봅니다. 번역어는 뭐 뭘 쓰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되지. 뭐 초월적이니까 선험적이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니야. 안 되지. 뭐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사건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그 경험 속에 내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 벗어나서 제3의 어떤 초월적 영역에서 구하고 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내 탓이다 이거네요. 내 탓이 여기 세계 탓이다. 우리 세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지. 그걸 자꾸 밖에서 찾으래. 이 경험 자체가 무거나 그 초월적인 원리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이런 태도를, 이 초월적인 원리를 통해서 경험 세계를 헤매나오던 사람들을 보통을 우리는 관념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시켜서 이 경험 세계 내에 찾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경험론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이걸 유독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강조했던 사람들이라고는 한 사람이 있어요. 와이트와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조금 먼저 활동했던 사람인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실용주의자들 프라그마티스트 양반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이 철저한 경험, radical empiricism이라는 걸 펼쳐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경험에 대한 설명은 경험 내에서 찾아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와이스가 또 하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잠깐 몇 개 이거 다 읽지 않아 상관없는데 일단 몇 개 보고 확인해 봅시다. 네, 그 다음 좀 볼래? 생성이 인위의 특정 순간에 순응하고 있는 모든 조건은 그 근거를 그 합생의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어떤 현실적 존재의 성격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합생의 과정에 있는 어떤 현실적 존재 속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 범주는 존재론적 원리라 부른다. 이 존재론적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 존재만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를 탐색한다는 것은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적 존재를 탐색하는 것이다. 네. 어떠십니까? 여기 근거란 말 등대 하는데 리전이란 말? 뭐 철학 저로 한자 말로 근거 그런데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 이거 이유. 이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냐니까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why? 창문이 갑자기 쨍한 뜨져요. 그럼 우리가 어? 왜 그러지? 묻겠죠. 그 질문. 이 요구하는 답들 중에 리즌이 있어요. 그럼 그 리즌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최종적인 근거. 철학은 그걸 항상 물어요. 철학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 이걸 설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는 행위, 근거를 제시하는 행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그러니까 내 경험의 사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왜 그런가? 그런 거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그 뭡니까? 철학이 보통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 그 근거를 영어로 리즌이라고 표현했어요. 리즌.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뭐만이 리즌이 될 수 있다고요? 현실태만이, 현실적 존재만이. 현실적 존재만이 리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 안에서 그 어떤 사태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뒤로 하면 두 개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하고. 존재론적 원리는 존 로클과 인간 지성론에서 힘은 실체에 관한 우리의 복합관념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주장을 통해 설정했던 일반적 원리를 확장, 확대시킨다. 실체의 개념은 현실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변형되고 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원리, 즉 사물의 근거는 언제나 특정한 현실적 존재의 합성적 본성 속에서 최고 절대성의 근거는 신의 본성 속에서 특수한 환경과 관계되는 근거는 특정한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의 본성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변형되고 있다. 존재론적 원리는 현실적 존재가 없으면 근거도 없다라는 명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저 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 존재뿐이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로크의 힘 얘기를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로크 얘기를 내가 잠깐 했었죠? 실제적 본질로서 힘. 그러니까 왜 저게 빨갛게 보이고 단맛이 나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 입자들의 특성, 역량. 그걸 파악해 봐야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내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 본질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 그런 얘기인데. 힘이라고 하면 그 어떤 방향성까지.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힘은 상당히 그 현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탁자 같으면 이렇게 촉감으로 오는 감촉도 있을 것이고 형태도 있을 것이고 시각으로 보는 색깔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가 잘 냄새를 맡지 못하시지만 또 어떤 향기도 있을 수 있고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적어도 우리의 감각에 주어질 거예요. 그 대상을 보면. 그쵸? 근데 그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런 식의 색깔이 내 눈에 보이고, 왜 이런 식의 형태의 물건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의 냄새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나고, 등등 다양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 때,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해버리면 전혀 설명이 아니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원리적인 걸 뭔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 그놈은 이러이러한 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러저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만나고, 우리의 수각과 만나서 이러이러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냄새, 이러이러한 색깔을 모으게 되는 거야, 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왜 이런 답이 물질적 구조, 내재의 어떤 운동입니다. 물질이 입자로 운동. 그걸 통틀어서 지금 힘이 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니 알았어? 아, 그럼 니나,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 에너지네. 그렇지,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단순 에너지를 봐도 그 당시 17세기가 뭐가 지배냐 하니까 원자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론이 뭐예요? 그 물질 입자들이죠. 자꾸 알리게 되는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물도 이 물질들이 끊임없이 얼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에너지와 우리의 이 물질 입자를 안고 있는 그 알갱이들하고 우리 눈이 부딪혀가지고 색을 보게 되기도 하고, 뭐 크기를 보게 되기도 하고, 코어의 어떤 수박 감각과 만나서, 뭐죠? 냄새를 느끼기도 하고. 냄새는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그 물질 대상의 내재적인 그 어떤 그 원래의 모습에 들어있는 원래의 그 내재적인 어떤 그 공간에 들어있는 어떤 힘이 외부로 분출해서 그게 감각과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 크기, 형태 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크기의 내재적인 원인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 입자들의 특정한 운동을. 그걸 몽뚱그려서 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러프는 그것이 진짜 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는 건 이건 그냥 우리가 사물을 분류하기 위해서 쓰는 명목상의 본질일 뿐이고, 실제 본질은 그거야. 그게 실제 본질. 그래서 그 실제 본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세상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 본질이야말로 사물의 진짜 본질인 겁니다. 심장만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로크는 경험론의 잔 라크 말이죠. 경험론의 그 선두주자였어요. 암킹어라는 그 사람은 경험론에 완전히 몰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형이상학적 가설. 다시 말하면 사전적인 어떤 그 사유를 했던 사람이에요. 감각 경험에 메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버클리를 거쳐서 슘, 데이비드 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완전히 감각 경험에 메몰돼 버립니다. 마지막 화면. 초창기 경험자는 그렇게 감각 경험에 메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전적 사유를 인정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또 뭐 더 질문할 거 있으면. 그 현실적 존재의 합성적 본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합성적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파지타, 복합적 본질이 다른 뜻이에요. 현실적 존재라는 게 다수의 것들은 자기화하고 그걸 엮어내는 과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죠. 다양한 요소가 섞여서 하나의 통일된 경험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컴포지트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엮어서 그럼 그 저 마지막에 그 존재론적 원리는 현실적 존재가 없으면 근거도 없다. 그 네.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어떤 그 어떤 물체의 어떤 물체나 어떤 사건에 설명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 예. 이유가 되는, 예. 설명하는 게 그게 없으면은 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로크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현상 세계 배후에 물질 입자들이 없으면, 예. 우리 설명할 수 없잖아, 더 이상. 예, 근거, 이유가 없는 거, 왜 그런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 철학사에는 많습니다.
그 현상론은 다 그래. 현상론은 뭐야? 현상이 전부 다 배우고 우리 모른다. 아까 말한 쉬운 말해서 그래. 쉬운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그 배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학이 근거를 제공하는 거다. 이런 목표를 포기한다. 뭐 모든 걸 다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거 헛된 거야. 그거 포기한 거야. 그래서 비합리자가 되기도 하고 회의론자가 되기도 하고 단순 현상론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철학이 말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설명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합리적 태도를 갖거나 경험론적 회의적 태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정도만 하고 건너뛸까요? 아시죠? 두세 개 더 하는 건데 뭐 지금 뭐 건너뛰 뭐예요? 뭐 어차피 두세 개가 아니라 네. 다섯 개 건너뜁시다. 손 드세요. 네. 건너뜁시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네. 한 분밖에 둘, 세 분, 네 분. 그냥 하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똑같. 두 분 다 드세요. 건너뛰요? 네. 건너뛰지 않은 분이 뭐 다수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뭐 건너뛰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 더 쉽죠. 건너뛰는 거야 나로서는. 근데 그래서 조금은 봐둬야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끝으로 가서 그 절 문단 넘버 5 5하고 6만 할게요. 끝에서 두 번째 또 마지막 거 그죠? 마지막에 두 문단만 읽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5번 문단. 네. 합리적 사고에 있어서 소요성의 관념은 문제의 단순한 여건을 넘어서는 관계를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결단과 관계된다. 이 결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그 계기에 있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사물에 있어서의 이러한 소요성의 요소는 한계를 끌어들이는 어떤 활동성을 함의하고 있다. 결단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의식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간의 어떤 결단에서 의식이 하나의 요소가 되는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 말은 잘라낸다 라는 그 어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존재론적 원리는 모든 결단이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현실적 존재와 관계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현실적 존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비존재가 있을 뿐이며 이때 남아있는 것은 침묵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는 지금 그 기분리스 소여라고 말해요. 소여 또는 소여성 주어짐 주어져 있음 그런 뜻입니다. 보통 그 영미 철학에서는 더 기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주어진 것 데이터 더 기분 데이터 복수성 데이터 여건 소여 뭐 자료 또는 여건 뭐 어떻게 쓰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주어졌다는 그런 성격, 주어짐 그것을 소여성이라고 불렀어요. 소여성 주어져 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함께 적어도 깔려있다라고 합니다. 소여는 뭔가 소여졌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졌겠어요? 그걸 받는 사람이 있겠죠.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받는 자와 상관적이다. 받는 자는 주체이죠. 주체와 상관적이다. 그런데 주체는 주인들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택적으로 받죠. 그죠? 뭔가를 배정시켜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의 선택. 그걸 통해서 주어진 것 전체를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돌아보면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부분만 내가 취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죠? 이걸 통해서 소유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저거 주어진 거야, 딱. 그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 파이 모양에서만 보더라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을 해보죠. decision. 결단.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utting off. 그 decision이란 말, D가 분리시킨다는 말이고, side. 잘라낸다. 잘라서 버린다. 그 말은 잘라서 취한다. 동시인 표현이죠. 잘라서 취한다. 그래서, 소외라고 하는 말은 결단과 상관이다. 결단. 그럼 결단은 누구 건가? 결단은 주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사태를 이 주체가 적어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체한테 있는 주체의 그 천연적인 뭐 어떤 의지가 될까, 목표가 될까, 그 안에서 멸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가 없이는 소유성도 우리가 따로 뭡니까? 그 독립시켜서, 고립시켜서 얘기할 수 없다. 주체와 상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조차도, 소유성조차도 그 근거는 현실적 존재의 결단에 적어도 달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존재 속에서 찾아드는 것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의 존재의 주어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이유는 현실 세계의 주체 속에 찾아야 된다. 그냥 초월적인 세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경험한 주체와 상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소요라는 말이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가요? 잘라. 예, 철학적인 겁니다. 소요. 이거 뭐 여자가 줄 여자가 이렇게 쓰나요? 네,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소. 여당한테 예? 여당한테. 예, 이렇게 쓰나요? 줄 여자. 줄 여자. 이 비슷하죠? 밑에 손수가 없는 거 아닌가? 손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생각 잘 살아가 지금 몇 자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주어진 바의 것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주어진 바의 것. 여자 이거 여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좀 이상하네 봐도. 써왔겠지만. 마지막 줄에 예. 현실적 존재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존재가 있을 뿐이다 할 때 이 non entity란 말이 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를 무슨 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비어 있는 공간 같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절대 무죠. 절대 무. 예, 현실적 떠나서 절대 무입니다. 신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 물리학에서 그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죠. 빅뱅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가설이죠. 지금 저 우리가 팽창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로 봐서 뭐 우리가 그때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자체 우리가 저 빅뱅 이후의 것들을 존재라고 한다면 빅뱅 이전은 무겠죠. 우리는 물론 모르지만 그렇게 대비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따지면 빅뱅의 원인이 되는 뭐가 있겠죠.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팽창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팽창하는 걸 자꾸 왜 이게 별 자꾸 멀어지고 도망가고 있다며 왜 그래. 도망가지? 그러면 아 그게 원래 도망가기 쓴 말인가 역산하니까 결국 출발점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빅뱅 개념인데 이게 뭐 하나의 아주 원시적인 가설이죠 원시적이죠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가설이에요, 가설. 네, 가설이죠. 그 화이트 헤드 앞에서 자연 안에는 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 사이에 아니요. 이 세계는 플랜아 가득 차 있나요? 그렇죠. 아니 가득 찼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이거 바꿔서 해야 돼요. 맥시멀 와이트릭에서 공간이 있고 그 속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텅 빈 축이 있고 그 속에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생성하는 가운데 시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그 꽉 찬 거라고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의 공존의 사태 이게 공간이고 생성의 대기의 사태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공간이 확장돼가는 거예요. 공간이 확장돼가는 건 아니에요. 자꾸 생기면 그렇게 이해하시기 쉬운데 그 시간도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시간도. 시간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하면서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요. 근데 정해져 있는 시간을 쪼개 쓰는 게 아니니까. 객체적 분열한다는 거야. 객체가 되면 현실 속에서 없어요, 더 이상. 현실 속에 없어요. 간체예요. 시공간은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 세계 자체는 그냥 그것의 원인이 따지지 말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총량은 똑같아요. 총량은 똑같고 이 특정한 어떤 그 볼륨 속에서 큰 생성이 일어나는 거죠. 생성. 어떤 볼륨 속에서 이걸 말되는 걸 연장적인 것처럼 불러요. 객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생성해서 아주 최소한 단위가 시간인데 예. 계속 얘는 또 결정이 돼가지고 또 다른 데 선택을 예, 예, 예. 그럼 시간이 계속 이렇게 그 시간은 그냥 자리 제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폭 델타 T 요것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수예요. 다수의 델타 T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요것만이 시간, 요것만이 현실적인 시간이죠. 현실화 되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현재만 있다. 예, 현재만 있다. 현재만 있다. 데스타치로 현재. 물론 각각의 경험은 현재가 다 달라요. 물론 그러면서 무수한 현재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는 없고. 예, 과거 현재는 이건 과거는 가능태예요. 미래도 가능태이고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생성해서 과거를 가죠. 그러면 거기서는 더 이상 현실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현실적인 공간도 아니고 현실적인 시간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현재. 나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간태라기보다 경험태 아닌가요? 그 공간이 실제적 간태. 그러니까 주체로서 개입하지 않고 객체로서만 개입하는 그러니까 누적된 아까 말한 업보로서의 과거. 그럼 아까 총량은 똑같다는 의미 요거 총량은 똑같다. 현재, 현재 시간.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요? 과거, 현재, 미래? 네, 우리가 어려서 가가지고 이건 어른이 됐잖아요. 과거는 실질적 가능태가 된다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건 전부 다 과거의 실질적 가능태로 있어요. 가능태로. 현실 속에 있지 않고. 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한가? 그거는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돼요.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현재에서 생성하고 있을 뿐이에요. 생성의 한 양태로 존재할 뿐이에요. 이 경험 양태에 뭡니까? 한 방식으로, 한 축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시간이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경험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니까 그만큼 시간이 있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역사학자는 뭐 다를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 시간이면 내가 대단히 문화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물리적 인걸 얘기 안 하거든요. 여기. 그렇죠. 문화적 인걸 얘기 안 하죠. 얼마나 잘 안 하죠. 그건 이런 도시를 쓰더라도. 물리적 인걸 얘기 안 한다는 공간도 한정적이고 데이터 T처럼 공간도 정해진 공간도 이 현실 계기들이 체험하는 공간은 델타에서 굳이 이거에 대비시키면 델타에서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이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코이그지스트 하면 이만큼 아주 작은 볼륨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 공간이라는 건 여기 이게 이만큼 공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내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존재들이 생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포착하는 현재인 거죠. 물론 여러분에서 포착하는 현재인 거. 그래서 여러분 현재와 나의 현재는 같지 않아요. 각기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각기 다른 특징.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성립돼 이 사람이 이루어지면. 아인슈타인까지 관계가 되나? 예, 뭐 그냥 뭐 그 얘기도 했어요. 아인슈타인 경험했거든요, 사람. 1917년 특수상태로 나오고 23년인가 22년인가 일반 상태로 나오죠. 그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이 어그리를 했나? 네. 근데 이제 뭐 이 양반의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학문적 물리학적 데이터라는 건 아니지만 좀 현미상학적으로 그 사람들의 발상을 자기 책 속에 받아들여요. 아, 네. 만약 저 사람 얘기가 옳다면,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옳다면 저거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수록 내 책 속에 그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시공관을 구상해요. 시공관 개념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것까지 다 뭐 그걸로 정정원에 와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내가 볼 때 아인슈타인의 의도와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아이언슨 그래도 그냥 자연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얘는 자연이나 물리학과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물리학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이제 물리학적 얘기를 비물리학적 언어로 하기 때문에 개념을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이 이거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와이티드는 그러니까 물리학의 개념, 생물학의 개념, 신학의 개념, 미학의 개념, 윤리정치학적 개념들을 위에 놓고 그 밑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다양한 집중의 경험들이 가능하려면 이제 근원적인 실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걸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리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도 인정하고 당시 화학, 생물학도 인정하고 뭐 친저, 기독교적, 불교적 그 발상도 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들 밑바닥에 공유할 수 있는 아니, 서로 차이들은 그런 것 같은데. 네, 타협할 수 있는 존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근데 이제 그 물리학자가 상대성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했던 그 개념이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같으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 같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 부분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 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죠.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 질문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뭐. 물리학하지 않은 사람들, 자연학하지 않은 사람들, 나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가면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와, 아인슈타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문학자가 이제 그 접근하게. 그러면 그 후에 뭡니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가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그 상당히 혁명기였어요. 20세기 초가. 물리과학 이런 혁명기. 완전 혁명기. 그때, 요즘 말하면 그게 상당히 그 첨단의 과학이었어요. 아드밴스 데이. 아드밴스 사이언스인데 그나마 우리도 YTD가 이쪽에 조금 그 논리학 수학했던 사안에서 그걸 포착했던 거예요. 아, 저 무슨 말인지. 그 사이 오늘날도 무슨 말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도대체 불확실성 원리가 하는 말 도대체 뭐야?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YTD는 그걸 그때 그 당시 이미 이해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온전히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아, 저 사람이 지금 발상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했던 사람,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그 20년대에 등장했던 그 혁명적인 어떤 그 물리과학에서 혁명적인 그 어떤 그 컨셉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갈수록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깊이 들어가도 우리가 뭐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다시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덮어놔도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수학계에서 다른 차학계에서는 이것만 갖고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전 분들 보다가 말았어요. 그 양반 물리학한 사람이에요. 물리학한 사람이 이걸 화이트에 놓고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과학의 언어가 나한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거는 요즘은 그 물리학한 사람들 일반 자연 개념이 많습니다. 전부 다 수학적 기호왔어요. 수식어만 쫙 나가 기호하고. 그냥 봐도 한국어로 그 이해하고, 그 기호에 대한 그 뭔가 용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뭐 만날 가능성 없어요. 그냥 까맣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전부 다 그 기호가 수학적 기호가 되어 있어요. 전 수기방식도 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리 들어간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쫙 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있어요. 더러.
그렇다면 지금 상대성 이론 이후에 그 이론 물리학도 뭐 계속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첨단으로 발전된 그 이론 물리학적인 그 이론하고 그 화이트헤드의 이론하고 이게 아직까지는 네. 충돌한다는 지점은 없어요. 아, 네. 충돌하는 거죠. 이건 명확히 써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들어도. 아, 그런데 이제 첨단 물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그 고정된 어떤 틀을 가지고 촥 그냥 그야말로 그 뭡니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학문이 아니어가지고 첨단도 하면 처음 원장이 있고 흐물흐물하거든요. 서로 주장만 있고 뭐 검증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동네거든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들어봤을 거예요. 첫권이죠. 들어봤죠. 첫권이 이거 뭐 도대체 뭐야? 아직 가설 아주 황당한 가설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가 살면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가설을 던져놓고 이걸 설명하고 지금 노력하고 암중 노숙한 중이거든요. 그런 이론이 들어온다 해도 아이티스가 그렇게 특히 충돌할 이유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르죠. 좀 더 그런 가설이 이제 좀 더 확정되고 조금 더 실용성 있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좀 받아들여지면 좀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좀 다른 부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화이트헤드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뭐 이걸 뭐 그 검증하고 충돌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 거리가 뭐 있는 건데 학문적으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일이, 다시 말하면, 화이트헤드의 그 그림과 물리학적 그림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뭐 오지 않는다고 못 봐서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뒤에 열려있는 오픈 캐스팅이고. 자, 그러고, 다음은. 네, 그럼 마지막 거 하나 더 할까요? 비슷한 얘기인데. 존재론적 네. 원리는 결단의 상대성을 주장한다. 여기서 결단의 상대성이란 그것에 대해서 결단이 내려지는 현실적 사물과 그것에 의해서 결단이 내려지는 현실적 사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나 결단이 현실적 존재의 일시적인 부속물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실태 그 자체의 의미를 이루고 있다. 현실적 존재는 그것을 위해 주어진 여러 결단에서 생겨나며 바로 그 자신의 현존에 의해 그것 다음에 오는 현실적 존재들을 위한 결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존재론적 원리는 현실적 존재와 소유성 및 과정의 개념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 첫 단계가 된다. 과정을 위한 가능대가 존재라든지 사물과 같은 일반적 용어의 의미가 되듯이 결단은 현실적이라는 말이 현실적 존재라는 표현 속에 끌어들인 부가적 의미가 된다. 현실태란 가능태의 한복판에서의 결단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고 굽힐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나타낸다.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는 현실태를 초월하는 창조성을 제약하는 결단을 구성해 나온다. 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그 한 문장을 보고 설명하면서 다 설명할게요. 현실태란 가능태의 한복판에서의 결단이라는 말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끝에서 현실태란 가능태의 한복판, 현실태란 이렇게 되죠. 이건 생산 주체입니다. 주체. 가능태의 한복판. 이거는 과거에 생성한, 과거에 생성을 마친 을 종결한 현재 존재. 그러니까 과거 세계 전체. 앞서 표현된 말을 하자면 실제적 가능태 같은 말이죠. 가능태.
이런 이 실질강트 주어진 이 소요 전체 말이죠. 소요를 놓고 결단한다고 했어요. 결단. 선택적 결단이죠. 그래서 이 현실 교정을 통해서 이 주체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 소요의 성격은, 과거 실질강태가 어떻게 주체의 객체로 주어지게 되느냐. 라는 방식으로 상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체의 결단만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 강태를 놓고, 이러면 아무런, 적극적 관여를 못하고, 주체가 주워먹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조가?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놈들도 이미 결단 이런 식으로 했던 놈들이에요. 그죠? 과거의 결단을 마감한 친구들, 이 친구들, 이미. 그러니까, 과거의 결단과 현재의 결단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과 결단의 만남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곧 현실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 존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거는 현실 존재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요인은 현실 존재의 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까닭은 그놈이 뭔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성도 결정되어 있고, 그 주체의 특성도 결정되어 있고, 그 주체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 마지막 문장을 네. 제가 잘 여기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이 뭔가요?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가 네. 현실체를 초월하는 창조성을 제약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자꾸 제약을 하면 어떤 만족이나 뭐 자기 초월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론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객체적 불명성도 없어지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게 선생님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말을 풀면 그 문장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현실 존재의 실질적인 내적 구조,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부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 전체는 그 현실체, 자신이 적어도 지금 벌이고 있는 활동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후속하는 창조성.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성을 마칠 거 아니겠어요? 마침 바깥에 또 새로운 창조성이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 창조성을 제약하는 결단. 그러니까 내가 객체로서 주어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 창조성을 제약하게 되죠. 객체로서. 토목적으로. 소극적으로. 제약을 하고 강습을 하는데 예. 자기 초월체도 될 수 있고 예, 자기 초월체로서 제약하는 겁니다. 객체적 세계를. 불멸성도 이룰 수 예, 있는 그건 같은 말입니다. 객체적 불멸성을 갖는 자기 초월체로서 후속하는 생성, 자기를 초월하는 창조성 같은 말입니다. 자기 이후에 오는 생성의 세계를 제약한다. 그것에 내가 객체로 개입한다. 객체로 작동한다. 소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그런데 설명을 이제 책만 보고 이걸 이해하려면 정말 난산함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책을 설명했을 때 엄청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했죠. 그러니까 내가 참 그 바닷가 수준의 책을 읽고 들어갔는데 한 첫단 절반 정도 되니까 첫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디가 어울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지 말했는지. 한 박스 들어가도 어디인가 방향을 분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익히지 않아요. 책이 안 팔리네. 그야말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아주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랬는데 멘붕 상태였어요. 화이트헤드 당시에 화이트헤드 설명 직접 안 듣고 책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전파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어렵게 어려운데 사실 이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어렵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뭐 이름 많이 들어보세요. 하이드꺼 어려워요. 만만찮아요. 근데 물론, 비교한다면 어떤 건 사실, 개인의 경험 차이지만, 만만찮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은 다 20세기 철학자인데, 20세기 초반의 철학자들인데, 중반, 아까 사람의 여러분이 이름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딜레시. 아, 여기 오면, 어려워. 더 어려워. 내가 그걸 잊고 있어야지. 머리 나쁜 사람은 참 고맙습니다. 이거 했는데, 난 너.
악덕성. 그래서 이거 난이도가, 난이도 뭐냐면, Y세대가 10점 만점에 한 7점이나 8점이라면, 이 사람은 한 1, 2점도 높아요. 8점이나 9점. 그래도 흰머리 별로 안 나온 거 보면은. 7년이나 마이너스에 안 보여줬지. 머리 막아진 줄 알았어요. 여기 머리 다 빠졌어요, 지금. 여기 겸손하죠? 겸손한가? 보이죠? 머리 다 빠졌어요,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안 심은, 심은 안 심을 것 같아요. 안에 헝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친구를 나 학교 친구가. 니는 철학하면 안 돼. 머리, 공부하면서 머리 빠진 사람들 머리 안 놈들이야. 철학 안 되는 놈들이야. 선생님, 근데 예. 지금 현재에 있어서 바이테드를 많이 공부, 추종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까? 많죠. 바이테드나 블레즈는 거기는 많은 사람들. 거기는 많아요. 바이테드는 네. 아직도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 더 어렵게 어렵기도 하고, 그냥 분위기가 영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제목에 잠깐 말씀드렸죠. 영미의 그 분위기가 이 사람이 활동을 한 영미 분위기가 어느 분도 실증지 여기에 경도돼 있어요. 뭐 온갖 젊은이들이 학교 교사의 선생님도 그러고 거기에 다 눈이 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 하고 혼자 떠드니까 그 누굽니까 그 화인이라고 있어요. 화인 예전에 본 화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리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 제게 직계 제자예요. 박사학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과인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랬어요. 나 우리 선생 선수에 하도 무서워서 모르겠다. 근데 선생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무서운지 하도 모르겠다. 그랬다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후배가 거의 그 LA 저기 뭐야 그 뭐야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이 방을 한번 옮긴다고 와서 좀 이제 몸으로 좀 노동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방을 옮겼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막 옮기다 보면 책상 저 밑에 쥐다가 뭔가 받쳐놨는데 나오지 않아요. 들어가서 큰 녀석을 빼서 보니까 그 책이 과정과 실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상징적인 사건. 그러니까 책은 보는 데는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갖고 받쳐놓는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있지 않아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선생님도 외로우시겠어요, 같이. 공교대가 잡은 처음에 외로웠죠, 처음에. 근데 뭐 후에는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요. 툭툭 건드려요, 나를.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되게 더 외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 외로웠어요, 공부하는 동안. 내가 토론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딱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다 사놓고 욕심 많으셔가지고 공부하면 욕심, 책 욕심 많아요. 혹시 경험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책을 뭐 요즘 뭐 하나 합니까? 하면 요즘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뭐 느낌이 어때? 막 읽어보셨고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래 이거 한번 읽어봐줘. 그게 내가 이제 지도받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선생님은 뒤집 깔고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 드린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나 이거 한번 읽어봐. 근데 읽으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또 물어보고 또 얘기해. 물어봐요. 가자. 책을 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한 3, 4년, 이제, 행동이 찼죠. 어쨌든 그래서 그 뭐, 나 혼자 공부할 때는 외로웠는데. 지금 그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화이트헤드에. 어떤 분한테 영향을. 화이트헤드는 영향은 다른 사람하고. 예. 계보를 말하는 거죠? 예, 계보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원래 학부에 철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 정규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 대통령 스승이 없어요, 따로. 독학한 사람. 제자도 없어요. 제자가 그 말했지만, 아까 화인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와이트헤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또 오래되니까 그 양반이 리빙 필로소퍼로 미국에 상당히 그 영향이 있으나 학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와이트헤드 생각을 거의 100% 받아서 시작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 저쪽 캐나다 쪽에서 온 이제 하버드 유학 왔던 에이스 존스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다음 그 위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신학을 곁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의 그 LA 쪽에 가면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테올로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주로 그 많이 다루는 그런 조그만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그레이트 스쿨. 자, 거기는 이제 대학원 중인자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뭐 전 카드라든지 몇몇 그 노장 학자들이 있어요. 1세대 학자들이. Y세대를 빼고 그 자칫계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도 들어 있고, 그 다음 2세대, 3세대는 있는데, 나트리 학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로 원래 그 바닥이 철학이 아니고 신학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일부 요즘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이, 너무 이, 미국에서는 말투가 너무 신학의 행동으로 있다. 원래 화이트헤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 신학이 형성돼서 새롭게 해석했다는 사람들은 더 생겨났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논란을 벌였는데 그쪽에는 조금 더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마이너에 속하죠. 근데 그 철학이 그 파워풀한 그 인기를 얻으려면 시니컬하게 비판해야 돼요. 타자를 시니컬하게 그러면 인기를 걸어요. 근데 와이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은 상당히 과격한데 다른 사람들 시니컬하게 비판하지는 않아요. 넌 조금 맞아. 너도 조금 맞아. 다 제 말 아니야. 그래서 다 끌어안아요. 그래서 보듬어서 손톱 등들이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쟤는 옆에서 보면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레드카제가 사람이 근데 지금 말한 하이데거라든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드레즈라든지 니체 엄청 레드카거든요. 아주 그 과격하다. 과격. 그러니까 있는 거 전체 뿌리치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언론을 타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주목을 받는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혹시 여러분 그 니체 글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니체 니체의 글을 읽으면 사람의 그 마음을 쥐고 흔들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 양반은 그렇게 침착하고 냉정한 구도로 얘기해서는 안 해요. 사람의 폐부를 툭툭툭 찔러요. 그래서 막 사람을 흥분시켜요. 아, 글이 그랬습니다. 글 자체가. 그럼 그 사람 보인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사람을 변모시켜요. 사람의 사회 자체를 변모시켜요. 이게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50, 6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일본 거쳐가지고 들어와서 네. 일본 사람들 두 개나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거리가 컸어요.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공부한 사람들이 대개 독일 철학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일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본 제국주의 동경장 이런 데하고 이제 뭡니까? 그 이런 데 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일본을 역하거나. 그래서 이제 경도되었던 거고. 어쨌든, 우리는 뭐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케르케오르, 철학사람은 케르케오르, 야스퍼스, 뭐 이런 사람이 알지 뭐. 뭐 칼포포 이런 사람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죠. 우리 문화의 우리 특성이 그렇던 거고. 어쨌든 그 이 사람이 그 인기를 못 얻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도 있겠지만 뭐 그리운 것도 있고 뭐 레토리 같은 그 어떤 그 처신의 기경으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주장이 잘 들어보면 상당히 과격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비판할 때 시니컬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냥 뭐 옆에서 보면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나는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아 이게 뭐 참신해다 그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혹시 뭔가 있을까 들어가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뭡니까 공부하는 맛이 나죠. 그래서 야 이 시원하다 이거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시라든지 하니까 후기 비트겐슈타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트겐슈타인하고? 아, 그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었어요. 요즘 와서는 한국 같지만 그 양반도 그 저기 트러스트 프레임 인베스티게이션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시드시대에 읽었었는데 철저히 탄 거라고. 아, 그것도 너무 처음에 만만치 않죠. 헤매든지 나중에 좀 글 딱 그리니까 야,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철학의 고전은 하나님과는 세상이 다르대요. 갑자기 그때까지 배웠던 온갖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걸 통해 세상의 색깔이 확 다르대요. 또 바꾸죠? 그럼 또 바뀌어요. 세상이. 그래서 뭐 이게 착한 사람과 느끼는 거겠지만 고전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신 희열이 있잖아요. 희열. 그치, 희열이죠. 그거 엄청난 희열이에요. 뭐 완전히 그 뭡니까 머리를 구성하면서 온갖 그 개념의 그 구조가 확 뒤엎이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온갖 주장들이 다 다르게 보여.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는 거예요. 업셋 되는 업셋. 다 뒤엎어. 뒤엎어. 전복.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장으로 갑시다. 예.